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최근에 쉽지 않은 장세 속에서도 급등주들이 하나둘씩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 급등주들의 상승 논리를 이제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일치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5월 초에 들어서면서 JVM을 나름 열심히 추천하고 있는데, 뭐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그 매수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자, 오늘 방송 이제 잘 청취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공통점, 파마 리서치, TNL 휴비츠. 이세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뭐 JVM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논리는 이제 유사한데, 사실 그 물론 이제 그 바닥권은 아니겠지만 과열 상태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뭐 조종기마다 충분히 또 물량을 모아 나간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급등주는 급등주인데 이제 최근 급등주입니다. 최근 급등주 세 가지 공통점. 급등주들이 사실 어떤 그 시대라든가 구간에 따라서 뭐 다양할 수밖에 없겠는데, 최근 급등주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한뭐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JVM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네 종목이 되시 네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높은 시장 지배력, 뭐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죠. 혹은 뭐 독과점적인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또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022년도죠. 2022년도 장세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특히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그 물량이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어떤 그 과매도가 더 깊게 전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과매도에 따라서 사실 그 펀더멘탈의 매력도가 훨씬 더 한층 더 부각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네 종목 모두가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올해 실적이 네 종목 모두 사실 그 괄목할 만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또네 종목 모두가 뭐 나름의 어떤 그 새롭고 결정적인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네 종목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좌상단이 이제 파마 리서치, 우상단이 이제 TNL, 좌하단이 휴비츠, 그리고 우하단이 이제 JVM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파마 리서치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525억에서 22년도에 659억. 자, 올해 지금 예상치가 이제 877억이고 이제 내년도가 이제 1000억을 돌파한다 그러는데, 뭐이 정도 흐름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36% 정도가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36%다. 이거는 사실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 그만큼 이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BR이 이제 올해 예상 PBR이 16.7배, PER이 퍼가 이제 16.7배, PBR이 2.9배 정도.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저평가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고평가는 아니죠. 자, 이제 우상단 같은 경우가 TNL인데, TNL. 자, 단위는 10억이 되겠고, 2020년에 이제 그 100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제 220억이에요. 100% 증가했어요. 예, 지금 이제 TNL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휴비츠라든가 JVM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그 실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100억에서 2021년도 200억 이상으로 점프가 됐는데 주가는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소급 적용해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 450억이요. 240억에서 450억이니까 100% 증가하죠. 이런 거 결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어요. 무조건 100% 이렇게 뭐 사실 450억이 넘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좌하단에 이제 우리가 휴비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참그 우상단에 보시게 되면 TNL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33%입니다. 33.6%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죠. 자, 이제 그 좌하단에 이제 휴비츠입니다. 휴비츠. 2021년에 이제 97억에서 2022년도 190억이에요. 100% 이상 급증했는데 작년에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된 거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게 소급 적용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36억 정도 실적은 뭐 실적 호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10배,
10배면 저평가돼 있죠. PBR도 한 2.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휘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특히 이제 퍼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 이제 이거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TNL입니다. TNL. TNL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125억에서 2020년도에 220억. 거의 이제 뭐100% 증가했는데 주가는 이제 못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제 뭐 워낙 이제 시황이 안 좋았죠. 자, 그게 이제 소급 적용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도 있어요. 모멘텀들이. 그 모멘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가 올해 기준으로 이제 12개월 선행 퍼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올해 퍼가 10.2배, PBR이 1.4배니까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세 종목에 비해서는 펀더멘탈 상으로 본다면 가장 이제 절대 저평가가 됐다. 영업이익률은 지금 이제 휴비치 같은 영업이익률 한20% 정도 나오고요. 지금 JVN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17.7%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이제 리쥬란이 핵심이에요. 리쥬란이 뭐냐면 이제 필러입니다. 의료 기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쥬란이 이제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데, 괄호 열고 내용 뭐냐면 이제 수출 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에 1분기가 192%가 뭐 급증이죠. 뭐 폭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61%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1%예요. 플러스 이제 콘쥬란이라고 해서 콘쥬란은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리쥬란이 밀고 지금 콘쥬란이 끌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3월달이죠. 3월달에 대량거래가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도 지금 다 지난 월요일날 이제 그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장세 같으면 이러면 주가가 잘못 올라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11만 원을 돌파하면서 터진 거래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봐요. 어쩌면 새로운 어떤 거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과열 신호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초보 투자가들이 뭐 쉽게 매매할 그런 영역이 아닌데, 요즘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파마 리서치는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TNL입니다. TNL. 자, 사실 그 오늘 저 회원분들께도 방송 전에 이제 그 급등주 세 가지 조건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의 뭐 같은 내용이에요. TNL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TNL은 이제 취급하는 품목이 대체적으로 이제 창상 피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 뭐 고정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소액이에요. 소액 제품. 그 소품종 대량 방식이 되겠는데, 우리 그이 소품종 대량 방식을 특정 어떤 그 특정 혹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파는 그런 구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기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 3M이에요. 3M. 뭐 세계 독보적인 1위 기업이죠. 3M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TNL도 이제 같은 이제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력한 이제 상승 모멘텀은 물론 뭐 앞서 뭐 실적이라는 펀더멘털 얘기했고, 글로벌 기업이 있어요. 글로벌 이제 생활용품 전문 기업이 있거든요. 그 헤로를 인수했어요. 그 인수를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400억대를 돌파하는데 그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장품도 진출하고, 왜냐면 판매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이어서 또 유럽 쪽으로 이제 하방에서도 진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TNL도 지금 이제 월요일로 제가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역시 그 대량거래 최근 들어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저는 그 거래량이 이제 5만 원대 이제 뭐 5만 원대 초중반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가격대가 저는 어떤 그 과열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그 매수의 극점이죠. 바잉 클라이막스가 나오게 되면 거래가 터지고 그다음부터 조정 반등이 일반적인데, 저는 어떤 그 새로운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파마 리서치도 비슷해요.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또 바닥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TNL도 제가 보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휴비츠가 어디 갔습니까? 휴비츠가 여기 휴비츠입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휴비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과형 의료기기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치과형 의료기기로 이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한 거죠. 원래 사실 그 휴비츠는 옛날에 제가 그뭐 10여 년 전에도 한번 우리 추천주를 했다가 크게 한번 성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시력 측정용 거망기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렌즈 가공기로 진화하고, 렌즈 가공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의 주력을 볼수 있는 이제 우리가 OCT라고 하죠. 안과용 진단기. 이 안과용 진단기에서 치과용 3D 프린터라든가 밀링 머신이라든가 구강 스케어 이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반응이 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휴비치가 기존에 어떤 그 안과용 의료기기, 안과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안경점용 의료기기에서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로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추가하는 이제 퀀텀 점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저희 회원들께는 이제 문자로 현실적으로 한 2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 정도를 목표가를 예상한다 그러는데, 뭐 목표가라는 것은 과열 신호가 안 나오고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뭐 계속해서 뭐 정정하고 상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과열이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제 그 클라이막스라고 볼수 있는 이제 JVM인데, 아, 참그 제가 방송 초반에 이제 안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100만 원, 3개월에 100만 원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 수도 좀 많이 찬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5월 뭐 중순을 넘어가고 있죠. 5월까지만 이제 그 프로모션을 단행하고, 6월서부터는 3개월에 100만 원 회원이 없습니다.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직 뭐 시간적인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공감하고 함께 좀 하고 싶다. 뭐 JVM 나도 한번 공감하는데, 나 많이 갖고 있다. 혹은 추가로 한번 많이 사보고 싶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뭐 함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3개월로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뭐 연회원으로 연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또뭐 소급 적용해드리거든요. 자, JVM이죠, JVM. JVM 같은 경우도 이익의 질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하튼 간에 JVM도 주가가 이제 어떤 그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 주가 한 단계 더 거듭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역시 수출이에요, 수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JVM은 이제 국내 독점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 지배력이 뭐 90%가 넘어요. 90% 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JVM을 이제 평가할 때, 뭐 가치 주고 상당히 뭐 이익의 질도 굉장히 뛰어난데, 성장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JVM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장성이었어요. 그런데 JVM이 이제 그 미국과 이제 유럽으로 확장하는 거죠. 특히 지금 일단 그 선발로 유럽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 등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수출 비중이 전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당 부분을 한다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시그널이 발생할 때, 이렇다면 JVM도 주가가 한번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회원분들께는 이제 그 1차적인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역사적 최고점이 3만 5천 원대입니다. 역사적 고점까지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수출 비중이 이렇게 내수에 근접하는 혹은 넘었을 가능성이나 기대가 마저도 제시를 해준다면 주가는 역사적 고점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매집 단가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단가 자체가 한 2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2만 원에서 2만 원이 만약에 매집이라면 최소한, 원래는 3배까지 돼야 되는데 최소한 뭐 곱하기 2배라면 뭐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저 아래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수도 안정적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수출이 이번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에서도 유럽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하면서 북미 지역도 뭐 15.8% 성장했다고 그런 거고, 수출이 내수를 넘어서는 시점은 곧 동사 멀티플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다. 자, 하여튼 그 우리가 예상 전망치는 봤죠. 올해 예상 영업이 드디어 300억대를 이제 돌파합니다. 157억, 125억, 220억, 307억 이러면 주가도 당연히 뭐 300억대는 뭐 3만 원대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PBR이 1.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올해 12개월 선행 PBR을 1.2배, PBR, PER, 퍼를 8.7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펀더멘탈 상으로 접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JVM 일봉 차트인데요. 앞서 이제 세 종목이죠. 파마리서치라든가 TNL이라든가 휴비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뭐 과열인 것 같아요. 그러나 JVM은 아직 작년 9월 고점을 넘어서지 못, 이제 살짝 넘어선 거죠. 자, 9월 고점이 대략 22,000원대, 22,000원도 한 중후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9일날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100만 주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장중 고점이 22,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그 4월 28일날도 이제 거의 100만 주 정도가 터졌는데, 그때가 이제 그 21,500원 정도, 600원 정도, 21,000 후반대거든요. 지금 이제 23,000원 정도니까 오른 게 없죠.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22,000원이
22,000원대가 새로운 바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이 안 되니까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꾸 너무 따라서 하면 사실 그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꾸 이제 물리고 물리고 하면 또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밀릴 때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간다. 그런 관점이고, 이거를 단기 등락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3만 원을 1차로 제시했고, 2차로 3만 5천 원 제시했고, 뭐 4만 원 이상까지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분석을 하셔갖고, 나는 3만 원에 팔겠다, 난 3만 5천 원 팔겠다, 무슨 소리냐, 난 4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목표가를 선정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시간이 목표 가격까지 오래 걸린 게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한달 만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4만 원이다 그러면 4만 원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단기 투자다, 장기 투자다 이게 아니에요. 목표가 투자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3개월에 100만 원 회원을 아직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식은 1년에 한두 종목만 여러분들 제대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하게 되면 보통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세 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보 투자가들도 다섯 종목이고, 그 이후 다섯 종목 이상을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한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가입 확인이 되면은 하여튼 그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요번에는 이제 중소형주를 한두 종, 만약에 한 다섯 종목을 추천해 준다면 두 종목은 제가 중소형주를 편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입금하시고, 아래 이제 법인 계좌가 있는데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 전화를 드리면 이제 상의를 할 거예요. 투자 성향이라든가 뭐 지향하는 부분 상의를 해서 하여튼 뭐 나름의 뭐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